단독. 뭐야 이거? 부산 포위전 1987년. 야, 여기 한국 전쟁도 있어. 튜토리얼도 있네. 일단 뭐 RTS 했으니까 그냥 해보지. Difficulty, Easy. 뭐야, 안 바뀌네.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이 전국적인 민주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군 병력 대부분을 도심지로 재배치시켰고, 북한은 이를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적화통일전쟁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부산 포켓. June 10th, 1987. South Korean dictator Chung Do-won, having reached the end of his official presidential mandate and willing to step down, announces his choice for a successor. This appointment, which oversteps any electoral process, triggers the wrath of the students and the liberals who were hoping for democratic reforms. June 10th to the 18th, 1987. In a matter of days, over a million protesters take to the streets all over the country. U.S. forces in Korea are ordered to remain on lockdown in their barracks. North Korea does not fail to notice the situation in the South. Agents infiltrate designated circle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haos, while military forces are put on alert. June 19, 1987. While police and security forces are about to be overwhelmed, President Chun mobilizes the army in the streets. Hard-pressed and panicked by a hostile crowd, an officer orders his troops to fire. In a matter of minutes, the shooting spreads all over the streets of Seoul. June 19th to the 21st, 1987. The crackdown is brutal, resulting in over 1,000 casualties and many more arrests. June 21st, 1987. With U.S. troops still confined to their barracks and the ROK army deployed in the streets,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decides the time has come for Korea's reunification. June 22, 1987. When the North Korean artillery barrage rolls over the DMZ at dawn, U.S. and ROK units, disorganized by the civil unrest, are taken by complete surprise. June 22 to the 27th, 1987. Within a few hours, the first lines of defense are overwhelmed. Within a few days, the battered U.S. and ROK units are pushed back to a last perimeter around the vital harbor of Busan. 총사령부가 연락이 안 된다. 전선과의 통신망이 모두 끊겼어. 아, 잠깐 됐어. 제3보병대에 대해 전방 초소와 연결된 것 같다. 지금 연결해 주지. 일명 전남철입니다. 완전히 당했습니다. 놈들이 포로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곧장 진격하고 있습니다. 야, 일병이 무슨. 저희 본부는 방금 날아갔고 마지막 방어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끊겼다. 뭐야. 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멈춤 없냐, 멈춤? 부산은 저기에서 지켜내야 된다. 주변구역 3개소를 장악 중이고 저기에 포위되어 있지. 추가적인 공소병력과 지상이 많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와 이거 무슨 진짜 무슨 기갑 대전차 보병 이게 실시간이야? 턴제야? RTS라며 아 토탈화 같은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이게 뭔지 일단 하나만 하나 봅시다 단결력 단결력이 높을수록 전투 시작 시에 더 많은 시작 점수를 가지고 전개하게 됩니다 주도력 군수 브라우닝 예비군 슈퍼바주카 소총수 샘 스팅거 직사화기반 아 보병연대구만 얘들은 수색대 파수들과 이 군수는 아마 이제 보급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한다는 건가? 병력 나르는 거를? 지휘자 아 지휘자! 지휘차 지휘차! 세상에 공병연대 공병대대 공병 플래시를 들고 다니네 K-30은 또 뭐야 상대는 강습비행대대가 여기 있고 전차연대 기갑연대 특수비행연대는 뭐야? 여기 있는 거는 못 고르나 못 건드리나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못 건드리나 봐 아닌가? 건들 수 있나? 이 시 오브 재팬 좀 불편 나만 불편하냐? 보병, 전차대대, 포병중대, 기갑, 보병, 대전차. 일본 미션은 동해라고? 이거 완전 이간질 게임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동시킬 수 있나 내가 이걸? 어? 갔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가? 아 몰라 일단 턴정님 뭐야 이거 이게 적군의 상태인가? 보병 56 지원 12, 정찰 8 보병 84 난 보병 맞네 군수 13 항공기 나 항공기 없어?
전투 회피. 인접한 아군 구역으로 철수합니다. 자동 해결. 뭐야 이거? 배치 타임인가? 부대 배치. 지휘관 차량은 뭐 하는 거지? 와, 이거 엄청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내가 뭐 얘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숙련병 지휘자. 지휘 차량은 여기다 둘까? 그럼 여기 있는 거야? 오, 여기 있네. 어떻게 옮겨근데? 나 뒀는데?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어디다 둘까? 여기다 주지. 어때? 보병. 85년도 소총수 예비군. 예비군은 화기가 하나 없네. 이 M60이 없구나. 지상 항공 이건 뭐야? 이건 뭐 지원군이 온다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 100여 뽑으면은 그쪽으로 온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수색대? 야, 이런 데 줄까? 어? 나 주차하는 거 아니야? 숙택대도 한 두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포인트가 좀 많아,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어떠든지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나오는 거야. 뭐야, 지휘차가
두 개야? 야, 지휘차가 아, 10개 뽑는구나. 난 지휘자가 당연히 한 개라고 생각했어. 약간 장군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역마다 하나씩 두면 되나? 지역마다 하나씩 지휘관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럼 얘가 지금 스피 들어가고 그리고 파수들 파수들 4마리씩 넣을까? 어때? 어 뭐야 사라졌어 됐다 파수 일단 4마리씩 둡시다 이쁘게 뭐야 이거 어? 아 지금 내가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차량으로 표현되네? 몇 마리 거는 거야 이게? 아, 차에서 내려?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둔 적 없는데? 아, 수색됐구나. 수색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까 상대 비행기 있었잖아 그럼 비행기 막으려면은 이 친구들이 필요하겠네 이 친구들 4명씩 뽑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내 나름대로 배치를 해보고 육지 이름 멀통령 제 제주도로 쓸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씨 이거 아직까지 인터페이스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야? 아, 네 마리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아. 근데 뭐야? 야, 너 꺼져 그러면. 어떻게 꺼지게 하지? 네 마리밖에 없어.
내 말이. 중앙 쪽에 두 명을 배치하지. 저 뒤쪽에 배치하는 것보다. 제주도 이름 멀텅령. 코티부아로 팀. 1억 감사합니다. 얘들에 두명 있어. 아, 이거 부대 배치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게 한 마리인 거 맞지? 아, 몰라. 일단 대충 와봐. 잘 모르겠다. 차량. 차량 싸구려는? 이건 뭐야? 구룡? K134 136 구룡. 아, 다련장 로켓. 그럼 사거리가 좀 되겠지? 뒤에 있으면 되겠지, 얘들은? 어, 뭐야? 어, 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 어떻게 지우지? 델리트? 오클리? 아, 몰라, 니들 일로와. 또 뭐가 필요해? 군수? 본부. 야, 본부도 필요하냐, 이거? 아, 답답하면 나가! 나 게임 처음 한다고! 제발 꺼져주지 않을래? 날 때부터 아주 졸라 잘나셨어. 나랑 다르게. 내가 니보단 잘난 것 같은데.
어? 마지막으로 예비군. 아, 포인트는 다 쓰고 대충 해보고 해야지. 됐나 이게? 전투기 씨. 에컴 인파철이 먹겠으면 나처럼 남자를 봐라. 5천만 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야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게임 된 거야? 좀 내리기를 해줘야 된다고. 명령이라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상. 모든 말씀하십시오. 얘를 내려 설마? 얘들 아니, 얘들 아니지. 와, 뭐야, 뭐야, 뭐야. 와, 이게 지금 어떻게, 전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무슨 컴페인 오브 히어로즈랑 비슷하다며.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 아예. 보병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간 거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최소가 미만이야? 다 작살이 났는데? 안 돼, 얘들아, 죽지 마!
예비군 두마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결국 최후의 깃발을 뽑는 건 보병이라고. 얘들 어디가? 결국 최후의 깃발을 뽑는 건 보병이라고. 아, 이 건물 안에 들어갔구나 예비군이. 들어가니까 좀 잘 버티는데? 정보, 렐라는 좋다. 와, 일단 이거 이게 뭐야? 유효하지 않은 척하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여기 뺏겼네. 이게 지금, 아, 이게 집이구나. 하하! 이게 집이었어. 워낙 깔끔해가지고. 신진지로 이동합니다. 얘 언제 일로 왔대?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갈 것 필요해? 아니 이게 진짜 무슨 훈련시키면서 워게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어떤 유닛이 뭔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일단 보이지가 않아. 유효하지 않은 표적이라는데? 얘는 유효한 표적이 뭐야? 아, 내리기. 사람들이 튜토리얼에 별로 소용이 없다는데? 튜토리얼이 그리래요. 와, 비행기 날아다닌다. 명령 받겠습니다.
80% 확보했대. 여기 다 작살나면 끝나는 거냐? 지휘관님, 오병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시덕주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게임을 처음 해서. 일단 있는 유닛이나 다 써보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도망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직사화 기반을 활용해서 탱크를 견제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 떡 쓸시냈네. 이건 뭐야? 아, 탱크구나. 존나 조그만한 게.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대패. 어디 보자. 사살. 손실. 사살 이거 죽였다고? 이건 내가 죽은 거지, 얘들한테. 감당 반응한 파괴 점수. 아, 이러면 다시 이렇게 밀리는 거구나. 이런 식이구나. 여긴 막을 것 같은데? 와, 여긴 탱크가 있어! 지휘차인데 이게? 탱크가?